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AP 투자연구소 저희 브라보 팀에서 추천할 VIP 종목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우리나라는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여기 G20 수출입 의존도 순위 보시면 우리나라가 3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좋다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쁘다고 할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지표는 우리나라가 뭐 수입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에 의존해서 성장하는 국가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을 해나가고 있는 그 업체들이나 수출과 관련된 기업을 한번 찾아보면 괜찮지 않을까요? 자, 우리 HMM 들어보셨나요? 올해 초에 그 상승을 주도했던 흠슬나라고만큼 불릴 만큼 많은 상승폭을 이끌어낸 HMM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 국내 수출 물량의 정말 대부분을 배에 실어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레고처럼 박스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다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를 이큰 운송선에 싣고 이렇게 쭉쭉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해나가고 있죠. 근데 지금 수출입 실적이요. 자, 올해 2020년 대비 21년도에 45%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도 늘고 있는데요. 지금 수출 증대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HMM 같은 기업이 상승폭을 이끌어냈던 거죠. 그러면 HMM 말고 또 다른 기업은 없을까?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지금 이 회사가 실적 발표가 7, 8월에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일이 많아서 환물액과 매출액 등을 중간에 끊어야 하는데 소작업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답니다. 일이 터져서 그래요. 일이 터져서 제가 소식통에 의하면 지금 뭐 철야가 기본으로 들어갈 만큼 굉장히 바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HMM 등의 무역 서비스를 중개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잡아주고 회사와 회사끼리 커넥트를 해주는 중개무역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도 안 해볼 수 없죠. 지금 차트상으로 올해 초에 많은 상승을 이끌어냈다가 다시 조금 횡보라인 가져가면서 21선, 31선 밑으로 저점 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지선이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등만 기다려보면 될것 같은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보유 관점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매출액 한번 보시면 2017년, 18년, 19년, 20년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고루고루 비슷하다가 20년대 조금 상승했죠. 근데 21년도 볼까요? 야, 말다 했죠, 여러분. 75.9%, 72%, 그리고 142%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조금씩 조금씩 수정이 되거든요. 제가 일주일 전에 봤을 때보다 조금 더 올라 있습니다. 앞으로 더 상승폭이 나와줄 거고요. 70% 이상의 매출액 성장과 150%에 가까운 영업이익 증대치가 예상되고 있는 이 종목.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위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